안녕하세요. 도시농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생육이 부진한 마늘과 양파 생육을 촉진하여 굵고 좋은 마늘, 양파 생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지금쯤은 마늘과 양파 영양 생장 막바지 기간이라 많이 자라 있을 것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줄기도 크고 잎의 숫자가 많아야 좋은 마늘과 양파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몸집도 작고 잎의 숫자도 적다면은 생육 상태가 불량하여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육 부진한 마늘과 양파 지금이라도 양분을 공급하면서 생육 촉진 처방을 하면은 좀더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서 주로 가꾸는 한지형 마늘은 4월 중순이 넘어가면 추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비를 하면 저장성도 약하고 벌마늘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마늘 생육 상태가 좋은 마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생육이 불량한 마늘은 지금이라도 영양 공급을 더 해서 잎의 숫자를 늘리고 몸집을 더 키워야 합니다. 마늘과 양파 양분이 충분하면은 계속 영양 생장을 이어가면서 몸집을 키우지만은 부족하면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식 어, 생장으로 전환하면서 작고 볼품 없는 구로 결실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늘과 양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물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육이 저조한 마늘과 양파 빠른 시간에 생육을 촉진하여 굵고 저장성 좋은 마늘과 양파 가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 외에 토마토나 오이와 같은 과채소 잘 가꾸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처방약은 NK칼슘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마늘이나 양파, 우크름으로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이 비료의 특징은 일반 비료처럼 그냥 땅에 뿌려도 되지만 물에 희석하여 옆면십이나 관주를 하면 흡수가 빨라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료입니다. 이 비료의 성분을 살펴보면 질소가 15%, 칼리가 15%, 칼슘이 18% 함유하고 있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의 영양생장을 주도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생식생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모든 식물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칼리는 뿌리 채소의 구근을 키우는 성분입니다. 마늘이나 양파, 고구마, 감자와 같은 작물이 생식 생장에 들어갈 무렵 이 성분의 비료를 주면은 구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료에서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칼슘 성분은 일반 비료에는 들어 있지 않은 성분으로 뿌리 채소뿐만 아니라 과채소 열매의 육질을 단단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성분입니다. 결실기 작물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고구마, 감자와 같은 구근의 저장성을 좋게 하는 성분입니다. NK 칼슘에 들어 있는 질소 성분은 질산 태 성분으로서 수용성 칼슘을 함유하여 물에 잘 녹고 식물에게 빠르게 흡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불량인 마늘이나 양파에게 물에 희석해, 희석하여 주면은 바로 흡수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비료는 마늘과 양파뿐만 아니라 텃밭에서 가꾸는 모든 작물에게 좋은 비료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지목한 이유는 현재 텃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작물 외에도 월동 작물 중에 쪽파, 대파, 부추 등의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있다면은 지금 NK 칼슘으로 처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비실비실하던 작물이 금방 생기를 띠고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과채소 우꾸름을 줘야 할 때가 됩니다. 이때 이 비료로 우꾸름을 주게 되면 과일도 많이 맺히고 맛있고 품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채소는 결실기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오이나 가지와 같은 작물은 잘 맺히지도 않고 맺힌 열매도 구부러지고 쓰고 맛이 없으며 토마토는 배꼽 썩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들 과채소는 6월과 7월이 결실기입니다. 이때는 햇빛이 강하여 관수시설이 없는 텃밭에서는 아침에 물을 충분히 주어도 오후가 되면 바짝 말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채소를 텃밭에서 잘 가꾸기가 어렵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칼슘과 같은 양분을 빨아올리지 못해서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페트병과 같은 물병을 꽂아서 최선을 다해 수분 공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부족한 칼슘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NK 칼슘을 물에 희석하여서 오후 늦게 충분히 연면 시비를 2, 3일에 한 번씩 해 주면은 칼슘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료는 일반, 일반 비료와 같이 그냥 땅에 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물에 희석하여 관주나 연면 시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뿌릴 때는 이 비료 한 포면 300평에 줄수 있는 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밭이 10평이라면 330g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연면시비를 할 때는 20리터 물한 마리 에 30그램을 탑니다. 종이컵 하나가 약 150그램 정도 됩니다. 30그램이면은 5분의 1컵 정도 됩니다. 뿌리에 주는 관주를 할 때는 50그램을 탑니다. NK 칼슘은 과채소뿐만 아니라 상추, 배추, 열무와 같은 엽채소 우거름으로도 좋은 비료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이런 비료를 사용하고 싶은데 포장 단위도 크고 가격도 비싸서 그동안에는 선뜻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NK칼슘은 텃밭에서 사용하기 좋게 10kg으로 포장 단위를 낮추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간편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료라고 생각되어 이 비료를 추천드립니다. 경작하는 텃밭이 크지 않다면은 이 비료 한 포장만 해 놓으시면은 올해 농사는 걱정 없이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이 회사에서 이번에 작은 이벤트를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NK 칼슘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20%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가는 29,5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2 0는 할인하여 23,600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초로 고추 고형비료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아, 이 마늘은 우리 마늘입니다. 예,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뭐 별로 입마름금도 없고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곧그 마늘종이 지금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이렇게 줄기가 크고 몸집이 크고 특히 잎 숫자가 많아야만이 그 좋은 마늘, 좋은 양파가 됩니다. 지금 우리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잎의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열 개째 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어 양파도 세 보니까 아홉 개내지열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 간격이 짧아야 되고 짧은 짧아, 어잎 숫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이잎 하나가 양파 겹겹 겹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열개 같으면은 열 겹이 되고 이것이 다섯 개 같으면은 다섯 겹으로 해가지고 그 저장성이 훨씬 어, 좋지를 못합니다. 2주 전부터 그러은일체하지 않습니다. 아칩니다 지금 어, 양파가 이제 에, 구근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것도 지금 아홉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우리는 그 비료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옆집 양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집 양파는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 양파 품종을 소개할 때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쪽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정도 자랐는데 그 잎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째 지금 뻘그러이 나고 있는데 상태가 아주 생육, 생육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이런 어, 지금 이것이 우리 쪽파입니다 아 우리 쪽파 우리 쪽파에 비해서 지금 옆집 쪽파는 절반밖에 안 자랐습니다. 지금 이런 쪽파는 앞으로 5월달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종구가 되기 위해서 쓰러집니다. 아, 더 추비를 하지를 않아도 됩니다. 쪽파는 현재 생육 상태가 쪽파는 지금 추비를 더 해서 더 키워야 합니다. 생식생장을 더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지금 이 비료가 nk 칼슘 비료입니다 어, 비료 성분을 보면은 질소 15% 칼리 15% 칼슘이 18% 들은 비료입니다 보면은 어, 입재를 그냥 그대로 살포를 해도 되고 관주, 간주시비 그리고 연면시비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과 제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물에 지금 희석을 할 때는 어, 20리터 물한 마리에 지금 어, 30그램을 이렇게 희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면시비를 하면은 어 잎에 바로 이렇게 그 비료 성분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가장 약하게 타야 합니다 그리고 관주 시비를 할 때는 어 조금 더 탑니다 그래서 옆면 시비를 할 때는 어 실제로는 어 20g 을 이렇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보통 요소 비료를 이렇게 그줄 때는 어2 0리터물한 마리에 40g을 타거든요. 근데 이 비료가 약간 강도가 좋은 비료이기 때문에 비료 회사에서는 지금 그 프로테주를 하면은 20g을 타야 하는데 20g을 하니까 주먹에반 주먹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한 30g 정도를 타기를 권장을 합니다. 지금 30g이면 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저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는 물을 준비를 했는데 어, 이 비료가 얼마나 잘, 잘 녹는다고 해가지고서 어, 이 비료를 한번 10분 전에 지금 어, 이 비료를 상당량을 넣었습니다. 넣고 한번 저어줬는데 비료 알갱이가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녹았습니다. 저는 어, 찬물에 이렇게 지금 어, 비료를 이렇게 희석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음, 만약에 지금 자 희, 비료를 희석을 하려고 하면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하면은 훨씬 더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저울에 어, 30g이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어,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이 큰 무게가 4g 나갑, 나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3 4 g 을 이렇게 부으면 되겠습니다. 벌써 조금 부었는데 48g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딱 34g입니다. 이 정도 타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분의 1컵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주먹으로 주먹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주먹은 약한 주먹 정도 됩니다 물 한말 타는데 지금 이 정도 어, 타면 맞습니다. 근데 어, 물을 한 마리까지 다탈 필요가 없으니까 약한 어, 15g 이고이 구의 절반 정도만 아, 이물 뿌리개는 아, 10리터는 좀 반만은 좀더 들어갑니다. 약한 이건 한 12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한 18g 내지 20g 정도 이렇게 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약한 5분 정도 두면은 미지근한 물 같으면은 완전히 녹습니다 아, 텃밭을 가꾸는 텃밭 농부들은 잘 가꾸서 먹는 재미도 있지만 가꾸는 재미는 더큰것 같습니다. 작물이 예쁘게 잘 자라주면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자라지 않거나 병들어 죽어갈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작물이 생육이 불량하다면 오늘 추천한 이 비료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의 텃밭이 풍성해서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육이 불량한 작물 생육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